나 바로 앞에서 목표팀을 볼 수 있어. 와, 부럽다. 나도 볼 수 있어. 목표팀. 자. 이거 봐야 돼. 감격스럽다. 니네가 자꾸 커서 나중에 웃긴 것 같아요. 저희 31쪽에 25번 할 차례입니다. 25번 좀 하다가 저게 25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갑자기 뭐 그 뭐였더라? 계산은 나중에 해보자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25번까지 했다고? 끝내셨어요. 아니요? 25번에 하나 말았습니다. 네. 창문에 있는 거? 네. 근데 밑에 거 그래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람들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자. 담야. 연직으로 10m 버스의 속력으로 연직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때 자, 이 속력으로 떨어지는 빛과물을 이 23m 버스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자, 이동을 하는 거야. 얼마의 빠르기로 V4라는 빠르기로. 네. 이때 바람이 없는 날의 경우에는 빗방울이 어떻게 떨어지지? 연직 방향으로 똑바로 떨어지겠지? 네. 연직 방향으로 똑바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때 비는 어떻게? 뒷방향으로 비가 온다라고 느끼게 돼요. 이해해요? 네. 네. 좀 심하게 뒤로 그려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때 자, 실제 비는 이 방향으로 내리지. 네. 자, 이때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누구의 속도 빼기 누구의 속도야? 비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바로 자, 비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람의 속도와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를 합성하면 자, 비의 속도가 된다라고 해. 이해해? 네. 자, 얘와 얘를 합성하면 얘를 평행사변형으로 나타냈을 때 대각선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합성의 결과가 되는 거지. 네. 이게 바로 비의 속도가 되는 거야. 비구나. 그러면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는 이 속도가 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가 되는 거지. 어? 사람에서 비를 째려보는 이 방향이 되는 거 맞구나. 그쵸?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자, 문제들 한번 살펴보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자. 기차 안에 사람이 관찰한 물방울의 속력은 기차의 속력보다 1m 세트 빠르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자. 얘가 24였지, 그치? 네. 얘가 얼마였어? 7. 자, 7m 퍼세트.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5m 퍼세트가 되는 거지. 왜요? 어? 피사고라서 좀 봐봐. 저거 이게 직선은 7m 퍼세트. 다음에 뭐? 다음에 질문해. 피타고라스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 몰라? 아니 알아요. 근데 왜? 근데 왜 25? 어? 7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X의 제곱은 2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해요? 24의 제곱은 얼마가 되지? 576 더하기 45. 576이야? 더하기 얘가 얼마? 49. 그렇다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625. 아니 근데 저걸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7m 퍼세트 그 속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면 그냥 7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이잖아. 상대 속도. 저 넓이가 7이에요? 아니 길이가 7. 7. 아 저기가 7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24. 그럼 저기가 25다? 이게 25지? 제가 전 다음에 이게 7m 퍼세트인 줄 알았던 2학년에서 이제 제곱근으로 바뀌었구나. 아 선생님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 쪽팔려요. 아 엄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는 다 읽어야 열심히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체의 속력보다 1m per second 빠르다 맞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기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차는 5초 만에 정지했다면 5초 동안 빗방울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자, 기차가 5초 만에 정지한대요. 자, 5초 만에 정지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지? 자, 나중 속도는 0인데 처음 속도가 24야. 마이너스 a 곱하기 5가 되지. 네.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4 빼기 24 나누기 아 a a 그럼 4점 얼마가 되니? 4.8m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됩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동안에 정도 동안에 빗방울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네. 자,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자, 빗방울은 어떻게 나타나지? 근데 이거를 사람이 관찰하는 빗방울을 해야 될까? 네, 야려봐야 돼요. 맞아요, 야려봐야죠. 야려본다고. 근데 이거는 주체가 좀 그렇다. 자, 주체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할게. 누가 봤다는 표현이 없어 일단 첫 번째. 그치? 네. 두 번째 또 뭐가?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줄게.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본 빗방울의 가속도라면 비는 똑바로 떨어지지. 그럼 비가 이렇게 떨어져? 빗방울, 비가 똑바로 떨어져. 이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뭘 갔니? 뭘 갔지? 중력가속도 G를 받게 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얘는 그냥 G라고 쓰시면 돼. 그래서 주체가 필요한 거야. 자, 이때 기차가 바라봐. 네. 기차가 바라봐. 네. 기차는 빗방울이 자기 스스로 어때? 어느 방향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하지? 네. 운동 뒷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한단 말이야. 이게 A기차 얘라고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는 아랫방향에 중력가속도 G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기차가 바라보는 B의 가속도를 얘기해볼게. 사람이 바라봐야지. 기차라고 할게. 기차가 바라보는 B의 가속도는 어떻게? 기차 스스로는 자기가 가속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딴 애들이 가속 운동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B의 가속도 빼기 뭐가 돼? G가 되겠지. 여기서는 G 빼기 뭐가 돼? 나의 가속도 A 기차가 되는 거지. 그럼 기차에서 얘를 빼려보는 거지. 얘는 이쪽 방향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니? 중력가속도 9.8을 그냥 써야 쓰는 게 나을 것 같네. 네. 그럼 얘는 얼마? 이게 4.8이고 이게 9.8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어이구. 루트 4.8의 제곱 더하기 9.8의 제곱이.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보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너 이거 계산해봐, 니가.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제 성의를 무시해야지? 안 돼요. 지휘의 성의를 선생님이 가볍게 무시해 주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저 다 해봐요. 지휘 상처받을 만큼. 지휘는 상처받지 않아요. 지휘는 귀엽고 마음이 연약해서. 귀가 있던데? 귀엽다고요. 귀엽게 있지. 큐티 걸. 뭐 하는? 자, 얘는 10. 아, 쎄. 크기가 다 해갔는데 얼마가 돼? 10.9m/s 제곱이라는 상대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쎄. 이렇게 냈을까? 네, 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책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이 책이 문제를
얘네들이 지네가 막 자발적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분이 아니기에 엄마가 이 책 실수 너무 많다고 싫어해. 이상하게 나타나. 여기는 잠깐만. 에이씨 욕나간다. 이 책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해놨어. 뭐라고? 뭐 답안지에서요? 그는 말 표현이 뭐 이래? 전 답변해 본 적이 없어서 얘는 또 이 표현은 안 하고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자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체가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저 속도를 갖고 표현해 놨어. 이거는 원래 3배가속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읽어냈네. 책이 좀 이 문제는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 변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근데 기차가 멈춰버렸어. 그럼 이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빼져요. 사라지는 거지? 네. 맞아요? 자 얘 한번 살펴볼게. 기차에서 바라볼게. 이건 기차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현재 속도였어. 그냥 그래. 그래. 지금 속도예요. 아, 전속도에 I라고 이게 이니셜. 근데 나중에 기차가 멈추면 속도가 어떻게 돼?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돼? 아니 멈추면 0이 되잖아요. 아 P는 내리잖아. 아 P는 내리잖아. 네. 기차는 안 움직이는 거지. 원래는 기차가 가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느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얘를 야기 보는 거지. 네. 그럼 속도의 변화가 얼마큼 있어?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는 거야. 이 크기가 얼마가 돼? 저 그림 본다면 델타 V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 자, 25가 되어버리는 거지.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리퍼퍼세크야. 네. 자 이렇게 되어버렸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네.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지. 그냥 그래. 네. 또 5초 동안에 얼마큼 바뀌었어? 25. 25만 바뀌었으면은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라고 표현해놔. 네. 흡족하지 않은 불이야. 이거 누가 있어야 돼? 기차에서 보았을 때 라는 표현이 필요해. 어? 기차 안에 사람이 관찰했을 때 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전부 다 어때? 상대적으로 표시된 가속도 계산법인데 보통 상대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 자 이것이 답이 될 수 있겠지. 자 2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26번 다음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이다. 이 물체의 위치를 시간,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야.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네. 자 이때 위치 그래프는 자 면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네.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을 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이때까지 면적이 증가해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이때까지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니? 줄어들어요. 어? 늘어나고 있죠. 아 그렇죠. 여기 가는 면적과 여기서 가는 면적이 다르지요. 네. 그럼 어떻게 나타나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1차함수, 2차함수야. 네. 여기는 마이너스 1차함수지. 네. 마이너스 1차함수 이렇게요. 이렇게. 감소하는 1차함수. 이렇게. 그렇지요. 아. 얘는 이렇게 나타나. 면적이 같으니까 이때값과 이때값이 어때? 같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분만큼 다시 감소하지. 이렇게. 얘는 어떻게 감소해? 이렇게 감소할 거야. 자, 2차함수로 그치? 요 잔,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이 부분은 우리 봤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록 면적이 감소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다. 4번. 자, 가장 좋은 게 4번이 답이 되겠죠. 담이는 낙서하는 거 맞지? 아, 아니에요. 뭐, 자, 27번에 대해서. 자, 자, 27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선생님 배고파요. 저도요. 내 살을 드시고. 오늘 좀만 다음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의 관계를 나타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0초부터 2초까지 40m/s를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증가했고, 2에서 3초 동안에는 속도가 다시 0이 될 때까지 감소했고, 4초부터는 자, 얘는 되돌아오는 운동을 하지. 5초는 되돌아오는 운동을 일정한 속도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이 자동차는 출발부터 4초 때까지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살펴보자. 자, 속도 변화가 0, 자, 0일 때 얼마에서 속도 0이지. 네. 4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0. 0이야. 따라서 가속도 0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기억은 틀린 거잖아요. 그치? 기억은 틀렸죠. 오, 그거 근데 제가 1번을 선택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럴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물체의 자동차가 3초인 순간의 가속도,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얘는 2초 동안에, 2에서 4초 동안에 40에서 0으로 변했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따라서 크기니까 20m/s제곱 맞아요. 오케이? 얘는 맞는 답이고. 자, 세 번째, 자동차가 출발부터 6초 때까지 평균 가속도를 살펴보면 0에서 6초일 때 마이너스 40이 됐죠. 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0 빼기 0 나누기 6이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0m/s 제곱이 되겠지. 네. 따라서 얘도 맞습니다. 4번이잖아요. 네, 맞았죠. 자, 그래서 얘는 니가 답이 되겠네요. 28번은 쓰다가 화가 날 거예요. 자, 얘는 각각을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이게 뭐야? 한 시간 정도 끝내야 돼. 시간이 많이 나. 자, 시간에 대해서 자 A 그래프 살펴보는데, 자 처음 자 5초가 될 때까지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됐어요? A요? A. 8. 8이요. 네. 파리요. 파리. 프랑스 수도. 그. 8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다음에 자, 5초에서 10초 사이에서는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느리게 간 건가? 속도 변화 없어. 자,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등속도. 자,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거야. 그거랑 앞에 거랑은 뭐가 달라? 너도 심심한 사과니? 아니야. 사과 뭐야? 심심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이거 쭉 가는 것도 이거 가지 마. 근데 이거는 이거 감
가속도 디스크래프잖아. 근데 가속 속보그래프가 아니고 가속보그래프. 근데 저걸 멈춘 거는 그러면은 그냥 늘어나는 게 멈춘 거잖아. 늘어나는 게 멈춘 건 아니지. 늘어나는 게 멈춘 건 아니지. 가속도가 늘어. 잠이 잘 봐. 얘 가속도 변화 없지. 속도가 안 늘어난 거야. 아 가속도가 속도 어떻게 한 거야? 저 늘어난 양이에요. 이거? 네. 왜 늘어나? 아니 그러니까 가속도 붙은 가속 처음 처음부터 가속도가 8m per second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속도가 변화되지? 잡아지는 거 멈춘 게 아니라 원래부터라고. 맞아. 그래 그럼 확인하고 보자고. 자 A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3으로 움직이지? 맞아요? 계속해서요? 자 20에서 3, 자 3, 10에서 20까지 얼마로? 마이너스 3. 3으로 움직이네. 자 그리고 20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등속도 늘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그래프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속도 그래프를 볼게.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고 했어? 변이 변이 40. 40이 된 거지. 따라서 30m per second야. 이동안에 얘는 어떻게 증가하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갖겠지. 네. 자 그리고 5초까지, 5초에서 10초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변해? 아무것도 안 변해. 자 10초부터 20초 사이에서는 이 면적이 얼마가 되지? 이 면적이 얼마가 되니? 30. 자 면적이 30만큼 변한 거니? 마이너스 30. 자 30만큼 그럼 감소됐네. 네. 그럼 얼마가 되지 속도가? 이씨 여기가 40이었단 말이야. 아 10. 자 10이라는 값으로 줄어버렸지. 10m per second. 어떻게 줄지? 일정하게 일로 줄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등속도? 증가속도랑 등속도랑 다른 거야? 증가속도는 똑같은 가속도로 하는 거고 등속도는 똑같은 속도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아 너무 똑똑하다. 똑똑한 게 아니고 남들 다 아는 거지. 다 배웠던 거. 저 말했잖아요. 저희 지유 똑똑해요. 저도 똑똑하고 우리 둘 다 똑똑해요. 잠이 얼마나 사다리꼴 잘하는데. 비웃지 마. 자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B를 살펴봤는데 B는 가속도가 자 처음에 15초가 될 때까지 얼마로 나타납니까? 2. 자 15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얼마로 나타나? 2. 2로 나타났어요. 자 2m per second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15초가 됐을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지? 2m per second. 이 그래프 넓이가 뭐죠? 아 30이요. 30m per second가 되겠지. 네. 자 이때까지 어떻게 증가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 이후부터는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네. 좀 진짜 그림 잘 그리네. 그러니까. 왜 그림을 잘 그려? 딱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빠진 데부터 그렇게 그리시지. 민표 TV 해도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미대가 나왔던 거 아니? 오 그림 잘 그리세요? 그럼 민표TV 만들면 그린 지 오래되고 안 그려? 민표TV 와 무트 말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채널 운영하시는 거죠? 잠깐 미술 민표TV 그럼 제가 그 채널을 홍보시켜드릴 수 있어요. 원래 좀 이상하잖아요. 자 얘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1m per second. 자 그래서 30초가 나타났대. 20초가 됐대.
떨어질 때 물체의 속도는 자 어떤 변화를 갖게 되죠?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살펴보면 이자 20m/s가 되는 거지. 네. 아 근데 20m 말고 더 20초 말고 더 많아요. 자 이렇게 가. 더 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해? 더 할 수 있어. 이걸 보고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 그림은 모래 달리기를 하는 친구 3명 A, B, C가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코스를 완주한 B의 기록이 이 1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얘가 얼마큼 갔는지 한번 볼까? 자, 얘는 지금 이후부터 등속도로 간다고 했지, 시초부터,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게. 삼각형의 면적 얼마지? 얼마? 200. 아, 100. 자,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40이야. 네. 100. 그럼 얼마야? 100. 따라서 얘는 얼마? 100m만큼이 됐지.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돼? 200m. 200m. 자, 여기 사다리. 강이야. 강이야. 사다리 골라왔어. 얼마지? 어떤 거야? 아씨. 뭐야? 아니 무슨 내가 해도 돼? 2분의 10 더하기 40 곱하기 10이 돼버렸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0이죠. 얼마? 250. 250이 돼버렸어? 이야. 그럼 현재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550이요. 550m가 되는 거지. 근데 1시간 동안이니까 나머지 몇 초 동안은? 40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한 거지. 네. 그럼 4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니? 400. 40 곱하기 10이 되거든요.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면 자 꼬린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 950. 자 두 개의 합이 되는 거지? 네. 자 얼마? 950. 950m가 꼬린 지점까지. 어 잠깐만 비가 간 기록이야? A였니? 아이씨 이런! 어 깜짝이야. 얘가 1시간 간 거리지? 네. 자 그럼 여기가 15초야. 이 면적이 얼마야? 225. 3만큼 넓이니까 225야? 아마요? 225 맞아. 15 곱하기 15 됐다. 자 나머지는 1시간이니까 몇 초지? 30, 아니 45. 45초가 30으로 돼 있어. 그럼 얼마가 되니? 1350. 15 곱하기? 1350. 얼마? 30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1350. 진짜 1350이야 맞아? 네. 1350이야. 여기가 1360m야. 그럼 합이 얼마가 되니? 1575. 네. 575m가 되니? 네. 1575m가 꼬린 지점이 돼. 오케이? 어? 그럼 얘는 자 550m를 간 거잖아. 나머지 가격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자 550m 빼주면 얼마가 되니? 1000. 550 빼면 얼마야? 1025가 돼버리니? 네. 1025는 지금 10 곱하기 t야. 그럼 t가 얼마가 걸리지? 102.5초가 걸리지? 12점 아니에요? 아, 10으로 나눴잖아. 그러니까요. 1025 나누기 10. 102.5. 자, 그러면 전체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2.5초가 걸린 거니?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60초가 걸린 거지? 네.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 얘는 얼마가 걸릴까? 자,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뭐가 됩니까? T 그냥 T야? 아니야. VT 자, V 델타지. 자, 얘는 이 기울기 얼마가 되지? 20분의 얼마? 아, 20t. 여기가 21t 얼마가 걸리지? 가속도 보니까 20m/s가 돼버리지. 네. 맞아? 네. 자, 그렇다면 얼마가 돼버리니? 20t. 20t야? 네. 자, 1 곱하기 t의 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아? 네. 자 그렇다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t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지?
t 제곱이 3150이 돼버리니 그럼 t는 얼마가 돼버리지? 이거 루트 3150이 돼버렸어. 그럼 약 얼마가 될까? 현대과학인은 비울까 이것도? 네. 25초는 넘고 30초는 안 돼. 그치? 그럼 28? 어? 27.5?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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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니 아니 20도 안 넘어요. 루트 3 1150 18 56초가 걸리네? 오씨 아니야 지금 할 줄 아세요? 18 자 56초가 뭐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빨리 도달하게 되니? 오고 C가 가장 먼저 도달하고 A가 가장 나중에 도달하게 되네. 계산이 왜 생소한지 모르겠다. 루트 3156이에요? 55, 50의 제곱이 2500이잖아. 310은 줄 알았네. 그리고 60의 제곱이 3600이잖아. 그지? 저게 뭔데? 5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는 뜻이네. 565라고요? 56초. 아 56초인데 56 곱하기 56이 3150이에요? 아니 약 등호가 아니잖아. 한번 감각 계산해 봅니다. 아, 56 곱하기 56 저거 점점이 등호가 아니라 약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고 싶거든요. 어 좋아 지금 망가졌어요. 아, 자 그러면 자 잠깐 출발 후 40분일 때 C가 A를 앞서 있다라고 했어. 자, 40분일 때 간 거리를 한번 살펴보자. C와 A를 한번. 자, 그러면 40분일 때 얘 거리는 20초일 때 이 값이지. 자, 550이야. 그 이후에 20초 동안은 10m/s로 가니까 얼마가 되니? 20초 동안 10m/s로 가니까 200m를 간 거지. 그래서 750m가 있다.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자, C의 경우에는 40초일 때, 여기가 40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되니? 40m/s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동 거리가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40이 돼버린 거지. 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에? 800m가 된 거지. 네. 800m는 75m보다 앞서 있지. 그래서 네. C가 A보다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전체 중에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아이는 누구지? C의 경우가 가장 먼저 도달하겠지. 시간이 짧았으니까 이미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출발 후 30분일 때 이동거리가 가장 적은 사람은 30분일 때 이동거리를 한번 계산해볼까? 자, 30분인데 자, 이거 시간이 초과하니까 분이다. 아, 네. 아까부터 왜 이상한 것같은데 얘 분이야, 그럼 얘도 분이야. 아크초! 아크초, 뭐야, 사람들. 아크초! 다도 있었나? 자, 분이야. 그럼 너무 느리잖아. 자, 그렇다면 아, 분당 미터구나? 자 그러면 계속 자 보자. 출발 후 30분일 때 이동 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 후 30분일 때 이동 거리 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지? 20초 때까지 55잖아 그지? 네. 그러면 10초 동안 도간 거리는 얼마가 되지? 아 10분 동안 도간 거리는? 10분 동안 간 거리는 100m 더 간 거잖아 그지? 네.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650m만큼을 가있고 얘는 얼마큼을 가게 되죠? 225 더하기 15에서 몇 초까지? 15초만큼 더해줘야 되겠지? 네. 그렇다면 얼마가 되니? 15 곱하기 30이지? 네. 15 곱하기 30이 얼마가 돼? 450m가 되면 얘는 얼마가 돼? 675m가 되겠고 자 얘는 얼마가 될까? 30초가 될 때까지지. 네. 자, 그렇다면 1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0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는 얼마? 450m가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좁은 강도는 누구야? C가 되겠지. 네. C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1번. 옳은 답은 1번 하나뿐이니? 나 1번 맞다고 표시해놨고 왜 1번을 지운 거지? 자, 29번을 한번 봅시다. 와, 내 문제는 40분 걸렸어. 30번이요? 이게 이 문제가 가장 지저분해서 그래. 와. 29번 할 차례잖아. 아, 제발 옥년에 오늘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오늘 숙제 엄청 많아요. 29번을 한번 보자.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체의 위자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기니디를 한번 봅시다. 0초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력을 한번 보자. 네. 자, 물체의 이동 거리가 얼마큼 이동했지? 20m만큼 이동했지. 네. 5초 동안 20m 이동했으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야? 5m. 4m 퍼세크가 되겠지. 왜요? 자, 한편 5초에서의 순간 속력은 5초일 때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네. 자, 평균적인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했네. 그렇죠. 네.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네. 그래서 평균 속력보다 더 작아진 순간 속력을 갖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력이 5초에서의 순간 속력보다 크다. 맞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나타내줄 때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지. 얘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 힘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다가 다시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요. 속력이 빨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변했습니다. 자, 디귿. 0초부터 5초까지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자, 크기보다 0초일 때 10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0초에서 5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아까 얘기한 얼마? 4m 퍼세크지. 반면에 자, 0초부터 10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에서 25까지 변했고 10초가 걸렸으니까 2.5가 되겠지. 네. 따라서 얘는 x가 되겠지. 네. 0초에서 5초까지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또 기 하나밖에 없네요. 30번. 자, 30번. 직선상에서 3m 퍼세크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관측자를 스치고 지나간 순간부터 가속도 운동을 시작하여서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생략해도 되는데 이건 그치. 자, 처음 가속도가 0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m 퍼 세크 제곱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3초에서 자, 1초에서 3초까지 이거 1초다. 3이라고 봤지? 1초에서 3초까지는 얼마의 가속도를 갔습니까? 3이요. 3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겠지. 자, 다시 3초에서 4초 때까지는 얼마가 되니? 3초에서 4초가 될 때까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m 퍼세크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처음
0초에서 1초까지는 속도가 감소됐죠. 네. 얼마의 속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의 속도? 마이너스 1미터 퍼 세컨드 속도가 됐죠. 맞아요? 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3초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증가해. 이 면적이 얼마큼이 되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어버리겠지. 네. 그럼 얘는 얼마까지 증가하게 됩니까? 5. 5까지 증가하겠죠. 어, 얘는 5m 퍼스트라고 할 때 그때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하지. 얼마가 되니? 1만큼 감소하지. 그래서 얼마? 4m 퍼스트가 될 때까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니디 한번 정리해보자. 물체 운동 방향이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속도가 0인일치가 나타나지. 그래. 속도가 0인일치가 나타나는 곳에서 운동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속력을 갖다 양의 속력으로 바뀌잖아. 그치? 음의 속력에서 양의 속력으로 변화되니까 자, 속력이 운동 방향이 변화되고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를 살펴보면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 속도 변화가 얼마가 되지? 4m/s의 속도 변화를 갖지. 따라서 델타 t가 얼마가 되니까 1초가 되니까 평균 가속도는 얼마가 돼? 4m/s의 평균 가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어,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는지?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가속도는 1초에서 4초까지의 평균 가속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가 돼? 속도 변화가 얼마가 됐습니까?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 변화는 5m/s가 됐죠. 그다음 그래. 자, 0초에 1초에서 4초까지 1초는 어디가 돼? 1초에서 4초까지면 여기까지가 되네. 이때 속도 변화 얼마가 되니? 5m/s가 되어버리지. 따라서 평균 가속도가 서로 어떻다? 어? 같은데? 답이 없네? 0초에서 3초 0초에서 3초 0초에서 4초 0초에서 4초 4 헉! 미안하다. 이거 시간이 얼마니? 4초가 걸렸지. 그래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겠네. 그리고 얘는 평균 가속도가 속도 변화가 같으니까 같다. 그래서 니 하나가 답이 되겠다. 니 하나가 답이다. 자, 31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P를 12m/s의 속력으로 지나가는 순간 자, P점에 B점에서 96m만큼 떨어져 있는 Q점에서 물체 B가 왼쪽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이때 A와 B가 자, A와 B는 A가 B가 출발한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8초에 만난다. 그리고 A와 B가 만나는 순간에 B의 속력은 8m/s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 96m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자, 현재 12m/s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는 몇 초 후에 만났다라고 했습니까? 8초 후에 만났는데요. 어? 8초 후에 만나면 얘가 간 거리가 얼마가 되지? 96m가 되겠지. 근데 이 사이에서 만났는데 이 사이에서 만났는데 이해해? 네. 그렇다면 얘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뒷방향의 가속도 A를 갖고 있어. 오케이?
자, 이 순간에 비물체는 여기에서 똑같은 가속도로 앞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8초 뒤에 만나는 거야. 8초에 얘가 만나게 되는 거지. 오케이? 8초에 만날 때 비물체의 속력, 아, 비의 속력이 8m/s였다라고 합니다. 비의 속력이 8m/s. 어? 그럼 얘 가속도는 얼마야? 정지상태에서 만날 때까지 8초가 걸렸는데 8m/s가 됐대.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얘는 8초분의 8m/s가 돼서 얘는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얘 각각의 이동한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A가 이동한 거리 SA라고 하면 얘는 얼마? 12 곱하기 8 빼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의 제곱이 됐대.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96. 96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32가 되지. 96 빼기 32면 얼마가 되니? 62. 64. SB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의 제곱이 얼마? 나머지 거리니까 96 빼기 자 64 해주면 그 나머지 값이 돼버리는. 자, A의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다, 맞죠? 감소하는 방향. 자, A와 B는 가속도 크기가 같다, 같았어요. 자, 한편 두 물체가 만날 때까지 A의 이동한 거리가 B의 이동한 거리보다 크지요. A가 64, B는 32만큼 나타났다. 두 배만큼 더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32번 문제. 문제도 막 만들어놨는데 약간 어딘가 어설프다. 다른 책에서 갖고 온 문제는 구성이 괜찮은데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은 좀 문제가 약간 어설퍼. 근데 그러면 이 책으로 하는 이유는 뭐? 책이 없어서. 중학교 애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어. 물리책이.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수능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데 수능 스타일은 문제를 안 풀고도 풀 수가 있어. 물리 공부하는 데 별 큰 도움을 못 줘요. 과학과학은 상극이야, 상극.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시간에 그려집니다.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어떤 것이냐. 가속도 자꾸 변하는 운동을 주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제 가속도 변하는 운동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얘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문제를 내서. 자, 첫 번째 얘는 자 0초일 때 4m/s였어요. 3m/s이고 자 6초가 됐을 때 자 6초가 됐을 때 얼마가 되니? 6초일 때 시간이 얼마? 아, 가속도가 마이너스 2대. 자,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지. 그래, 안 그래?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지. 이게 몇 초일 때야? 이때가 4초일 때. 다시 일정한 비율을 증가해서 10초가 됐다니. 자, 10초가 됐다니. 가속도가 얼마가 됐다라고 해? 2m/s 제곱. 이렇게 됐다. 자, 이때 시간이 얼마? 9초일 때. 심각한데 이거? 아, 8초일 때 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구해보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0초에서 4초가 될 때까지 속도가 자 얼마큼 변했습니까?
팔만큼 변했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대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긴 하지요. 면적이 증가하잖아, 그렇지?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8까지 증가한대. 8까지 증가한대. 하지만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1차니까 몇 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 2차.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 자, 다시 이쪽의 면적을 살펴보자. 이 면적이 얼마가 되지? 얘는 속도가 감소되는 거야. 속도 감소돼. 그죠? 4. 자, 얼마큼 감소하게 됩니까? 얼마큼 감소. 그럼 좀만 뒤로 가자. 4만큼 감소했대. 이게 좀 전에 얼마였어? 8이었지. 4만큼 감소하면 얼마가 되니? 4미터 퍼세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8초가 됐을 때 얘는 얼마? 자, 8초가 됐을 때 얼마가 돼? 이렇게 나타나겠지. 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 방향인데 얘는 다시 증가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8초 이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니?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자. 4초 때와 10초 때 속도가 같다라고 했어. 4초 때 속도는 얼마야? 8m/s네? 10초 때 속도는 얼마일까? 숫자를 계산 안 해놨더니 대뜸 그걸 묻고 있네. 자, 얘는 속도가 얼마큼 감소했지? 4만큼 감소했지. 네. 그리고 얼마큼 증가하니? 3. 2만큼 증가하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대칭이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잖아. 네. 그치? 그럼 3이니까 절반이니까 2가 되겠지. 네. 그렇다면 얼마가 되니? 6이 돼버리네. 6m 퍼센트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x. 6초일 때 물체 속도 속력이 가장 작다는데 가장 작을 때는 몇 초일 때야? 8. 그 이하에도 있다.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5초부터 5초부터 위대? 5초 이상 많이 안 되지, 그치? 0초일 때 속도가 가장 작지 않았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정지할 때 속력이 가장 작지? 말도 안 되고. 자, 4초 때부터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물체 운동 방향 바뀌는 적이 있어 없어? 없지. 항상 속도가 양의 값을 갖고 있잖아. 네. 속도가 항상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X이다. 처음 4초 동안에 물체 속력이 감소하였습니까? 증가했어요. 증가하고 있죠. 자, 4초부터 물체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지. 네. 언제까지? 8초가 될 때까지 감소하기. 자,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 가장 적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지겨웠습니다. 고생을 하셨어요. 여기 수업 벌써 봤나요? 아니, 나도 해야지. 다음 지규야. 오늘 왜 말 같지도 않은 걸 질문하지? 왜요? 어? 저 지금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말 같은 소리. 제가 아침에 지내. 아니가 지규야. 아니가 지규야. 아니가 지규야. 다미야, 너는 생각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시계를 안 보였어. 그건 봐요. 선생님 살을 뜯어 먹어요. 도시락 먹으면서 수업 들어요. 예, 도시락 오늘 안 싸갖고 밑에서 김밥 부장님한테. 윤겸이랑 같이 가서 먹었는데 내가. 네, 삼각김밥 싸왔어요. 아니, 뭐 그런. 둘이 뭐 안 맞는다. 뭐가요? 저요? 아니, 겸이하고 현우하고. 왜요? 왜요? 도시락 싸오면은 밖에 나가서 먹고. 삼각김밥 싸왔더니 아무것도 안 싸왔고. 아, 제가 안 싸왔어요. 너무 나빠요. 내가 갑자기 싸. 담이 갔어.
지우도 자기가 싸우면 되잖아. 그럼 밥 해봐야겠다. 뭐 있는 밥 퍼다가 그냥 반찬 냉장고에 꺼내서 되잖아. 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게 내 기타 같아. 방금 엄마가 저 학원 데려다닌다고 차까지 샀어. 차까지 샀어? 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니가 차까 뽑아야 되겠네? 운동법칙이요? 운동을 하는데 야 뉴튼이란 분이 얘기한 기본적인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자 우리 앞부분에 나타나는 모든 운동을 다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관성 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 제일 법칙이야. 이 이야기는 과거 입시에서 질문, 문제 등에 활용되기 쉬운 아이입니다. 자, 얘는 관성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성이라는 성질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관성은 영어로 inertia. 자, 관성이라는 성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I자 힘이 자 0일 때 힘의 협력이 0일 때 자 0일 때 힘이 합력? 합력이에요? 합력.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요즘 한마디로 딱 잘라서 써요.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거든. 요즘 한마디로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요즘. 오케이. 알짜 힘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력을 뜻해줘. 그게 뭐예요? 합력이 0일 때. 만띄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저거 D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중속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즉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이 관성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때 관성에 자, 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게 뭐예요? 뭐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 한다. 즉. 아, 꼭인 줄 알아. 꼭. 나 났어. 화이트.
그럼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과 경희가 있어. 둘이 같은 빠르기로 달려. 누가 멈추기가 더 힘들까? 겸이가 멈추기가 힘들까? 선생님이 멈추기가 힘들까? 윤경? 겸이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왜냐면 뭔가 약간 날아가는 느낌으로 뛰는 거니까.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가슴속으로 뛰면 가를 때 좀 더 많이 남아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겸이보다 키도 크고 키는 당연히 크지. 겸이보다 작은 사람이 한 번에 있겠니? 몸집도 크면서 크니까 이게 받는 가속도가 더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요? 어? 단위가 크니? 겸이가 크니? 제가 커요. 제가 좀 더 커. 제가 커요. 2kg이요. 153 넘어. 이런 나 155야. 나도 커네. 아니 내가 더 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제가 더 커요. 진짜 거짓말 안 쳐. 근데 내가 그게 몇 달 전에 된 키야. 나 더 컸을걸? 나 매달 1cm 넘게 씩 크고 있어. 투토리들. 나 너보다 커. 투토리. 아니 나 너보다 커. 겸이 진짜 머리카락 보니까 도토리 뚜껑 같이 생겼다. 그쵸? 덮여줄 것 같지 않아? 다미도. 내가 너보다 크다니까. 아니 저나 머리가 이렇게. 아니 내가 너보다 크고. 내가 너무 진짜 백미씨 맞잖아. 내가 진짜 너보다 크다니까? 내가 너무 크다니까. 아니 내가 조용히 해. 아니 그거 진짜 나 155 내가 아니야. 나 155 아니야. 누가 봐도 150. 내 친구 중에 내가 156 고야. 그러니까 너 155 아니야. 너 신발을 봐. 아니 신발 어쩌라고. 너도 신발 좀 있잖아. 응. 아니 어쨌든 내가 더 커. 조용해. 도토리들 도토리. 자 그러면 자. 무슨 신발은 당연히 작품이 있지. 말이 안 되지. 시 얘기를 잘못 꺼냈다. 네. 자 겸이 자존심 상하는데 그치? 아이고 째려보는 거 봐. 아이고. 자 그러면 저는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비교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 비교를 겸이 빼고 이렇게 하자. 담이하고 지우를 달리게 해보도록 할게.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출발을 지키면 누구의 운동 상태가 더 심하게 변할까? 처음에 잘 변할까? 저 달리기 진짜 잘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운동신경이 똑같다고. 자 운동신경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담이의 속도 변화가 빠를까? 지휘의 속도 변화가 빠를까? 가벼우네요. 그러니까 누구야? 가벼우네. 담이가 좀 가벼워. 담이가 좀 가벼워? 키가 작으니까. 자 반면에 빠르게 달리던 자 두 사람이 있었어. 이때 정지하고 자리던 누가 더 멈추기 쉬울까? 담이가 멈추기 쉬울 거야. 왜요? 지우는 확실히 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세 발자정 못한 담이가 있어. 버스가 있어. 아 기차가 있다라고 하자. 둘이 1m 포세크로 달리고 있어. 이때 멈출 때까지 더 오래 걸린 사람은 누구일까? 자전거. 기차가 더 오래 걸린 사람. 자전거가 왜 더 오래 걸린 사람? 바로 쓴단 말이야. 바로 쓴다. 세 발자전거니까 발만 대면 그냥 바로 서. 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하지만 기차는 1m 포세크로 달릴 때 멈추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라서. 야. 죄송합니다. 진짜 안 움직였어. 아니 진짜 안 움직였어요. 진짜. 엄청 심하게 갔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네. 저 그거 거기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서.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해. 우리 물리량, 질량이라는 게 있어. 화학이요. 자, 질량을 자, 중학교 과학에서 뭐라고 배웠지? 질량. 그거. 물. 물체가 맞는. 맞잖아요. 특성은 질량이 소금도 양에 따라 질량이 아니 만약에 어떤 물질의 질량이 10g이다 이게 고유한 거야? 녹으면 10g이 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물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이라서 성질이라고 썼잖아. 자 정의가 그래서 얘를 이게 원정이야. 여기 자꾸 야려고 따지
저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배고 싶어. 키 때문에 그래? 아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해? 나도 커서 나도 야, 컸을 수도 있어. 찐이니? 다미가 쟤는 그냥 아예 키고 먹고 소비하고 살잖아. 그냥 해맑게 살잖아. 안녕? 자 그러면 아직 뭐 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래? 너네 아직 성장기야. 저도 아직 성장기예요. 물론 100명씩 500개 찍었지만. 맛있다. 보통 요즘 170명까지 다 크잖아. 네, 170이는 지금. 저 목표기 160.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키 큰 언니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아니요. 네. 언니 하나 키 큰 언니 왔다 갔다 이러고 아 앨베에서 물어봤어. 앨베에서 물어. 너 키가 얼마니? 그랬더니 얘가 뻥 치고 있어. 175 정도 된대. 내가 볼 때 한 178 184 보이던데. 키 큰 사람들 키 자주 안 재던데. 아우 나 저번에 했는데. 그러니까 담이야 재수 없는 거야. 나 여자는 그러면 나도 진짜네. 자 그래서 현우가 제일 크구나 이번에. 자 한 달 전 한 달 전에 그랬다고? 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155 였다고? 더 컸겠지 뭐. 자 그러면 괜찮아. 밤에 게임만 안 하는 키 커. 저 게임 안 해. 게임이 재밌어요?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게임 솔직히 아. 저는 게임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어? 밤에 맨날 게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핸드폰 게임이 가장 문제야. 핸드폰 게임하고 온라인 게임하고 가장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학력이 일단 첫 번째 떨어져. 애들이 그거 하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학력이 떨어지. 저는 그거 할 시간 SNS. 저 일요일에 해요. 키가 줄어들어. 네? 안 줄어들어. 게임 안 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평균 신장이 줄고 있단 말이야. 저 게임 안 하는데 왜 키 안 커요? 너 딴 생각 같잖아 SNS. 인스타. 게임 접어야겠다. 게임 접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 네, 저 일요일에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낮에. 선생님이 키는 몰라도 이걸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요즘은 이제 항상 체크하는 건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 아침 체중하고 저녁 체중하고 변화가 크게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없어. 식사 안 해도. 그럼 움직여서 나타나는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근데 밤에 푹 자지. 푹 자고 나면 체중이 한 2kg 가까이 빠져 있어. 왜? 잘 때 체중이 빠지더라. 물질 대사가 우리 몸에서는 잘 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자면 안 되나? 그래서 잠을 푹 자면은 잘 때 푹 자면 키가 커. 잘 빠져. 저 새벽 3시에 자는데. 저녁에 춤추면 키 안 커. 저 4시에 자는데. 난 주스 우퍼 나가야 돼서. 밤에 잠자면 뭐 다리 빠지나? 진짜 주요. 너 수퍼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이키? 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손님 제일 잘 추는.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잘 모르는구나. 여긴 봐요. 자, 그래서 물체 반응 고려한 성질을 자 보라고 리정이 잘 추지 않대. 리정 너무 예뻐요. 이쁘진 않고. 자, 물체가 반응 고려한 성질을 자 질량이라고 하기에는 관성의 척도라고 해요. 관성이. 척도. 관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자 관성이 클수록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 일어나면 관성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서 이상한 소리. 아, 저 아직도 삐졌어? 아니 안 삐졌어. 찔려서 그러는 거니? 아니. 자 관성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성의 예는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성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 있어요. 이걸 정지 관성이라고 해요. 오늘은 정지 관성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정지 관성의 예. 자, 버스가 오늘 버스 탄 그 출발입니다. 네. 가 갑자기 출발한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가 이게 머리가 이거 되겠죠? 몸이 뒤로 가요. 몸이
몸이 정지한 상태로 내려가지 못했어. 뒤로 좀 밀자. 가다가 멈춰. 앞으로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뒤로 밀지. 왜? 난 가만히 있는 버스가 먼저 갔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 버스가 이렇게 가. 그럼 내가 이렇게 가. 처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했잖아. 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버스 많이 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가잖아. 내가 널 이거 갑자기 밀어보는 거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지. 아. 야 버스가 멈췄을 때 앞으로 해라. 앞으로 빠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가 뭐 담요의 먼지 털기. 담요의 먼지 털기요? 담요가 무겁잖아 그치? 네. 빨래줄에 널었어. 그리고 작대기를 갖고 담요를 때립니다. 오. 그럼 담요가 아프겠지? 네. 아야야 움직여요. 하지만 담요에 붙어있는 먼지들은 제자리 유지하려고 해. 담요는 콜록이는데 먼지는 제자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담요부터 분리가 되겠죠. 오케이? 옛날에 이런 아줌마 봤는데 그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아파트에서 문 열어놓고 담요를 밖에다 놓고 터는 거야. 어 맞아 이렇게 막 그럼 다른 집에 먼지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게 좋잖아. 여름철 같은 때. 근데 어떤 아줌마가 하다가 놓쳤어. 10m에서 담요가 떨어졌어. 아이 창피해. 그 남의 주차장 차를 덮어버렸던 것 같아. 자 담요에 먼지 털기.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자 얘는 정지 상태 유지하는데 자 테이블 뽑기. 식탁 뭐야? 얘는 식탁 위에 잔 같은 것들, 접시 같은 걸 세팅시켜 놓고 자 식탁볼 하나 둘 셋 팍 빼면 어떻게 돼? 날라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빼면 식탁볼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넘쳐있겠지.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팍 하면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진짜 사람이 뺐어 속도로 빠르게 빼면 아니 사람이 뺄 수 있어. 뭐 해봐 뭐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잘 빠져. 에?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좀. 그 다음에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컵 안에 이거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 자, 종이컵 종이컵이래요? 물장컵을 갖다 물장컵 갖다 물컵. 아, 알고. 유리잔을 갖다 네. 거기에 카드를 갖다 올려놔. 그 다음에 동전을 구해다 올려놓고 카드를 손으로 튕겨봐. 팅 어떻게 되지? 카드는 날라가고 동전은 안에 빠지겠지. 네. 오케이? 자 이거 정지관성 유지해야 되는데요. 혹시 젠가 해본 적 있니? 네. 젠가. 위로도 안 빠져. 이제 더 이상 빠질 애가 없어. 어떻게 하면 쉽게 뺄 수 있을까? 정말 빠른 걸로 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남아있는 걸 밖에서 뺄 수 있어. 빠질 거 다 빠졌어. 맨 밑에 거. 자 얘는 어때? 손가락으로 튕기면 돼. 어? 손가락으로 세게 튕기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에 멈춰져 있게 돼. 그래서 떨어지게 돼. 어? 전에 한번 애들하고 한번 애들하고 한 녀석이 젠가 갖고 와서 해보자 그래갖고 하는데 어우씨 그 어이없는 새끼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로막대가 쌓여 있어. 밑에도 가로막대.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딱 쳤어. 주저앉았거든. 그랬더니 에이 뉴에요 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 네. 어? 그럼 여기서 빼야지. 뺐잖아.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잡아당겨서 빼야지. 왜 밀면 안 돼? 뉴에요. 나쁜 시계들. 자, 그 다음에 또 지진계가 여기에 속해. 지진계는 뭐 하는 장치지? 지진 측정 장치. 이런 일이 있겠네. 여기 지진계 지지대와 받침대가 있어. 저 아까부터 자꾸 시계 보면서 배고프다 그러고 지갑 던지고 정말 좋아. 지금 안 던져오잖아. 자, 여기 기록지가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 자 지지대 쪽에 큰 추가 있어. 큰 추가 있고 여기
펜이 기록되어 있어. 얘를 회전시켜. 지진이 안 일어나면 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어. 흔들려. 땅이 흔들려. 자, 이 종이도 흔들려. 지지대도 흔들려. 누구는 안 흔들려? 추는 안 흔들려. 관성 때문에 안 흔들려서 어떻게? 추는 가만히 있고 종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 기록이 남게 되는 거야. 대만에 갔더니 어떤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 얼마 전까지 아시아 최고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중간층에 오면요 큰 출레다가 나타나고 바람 같은 게 불어도 원래 대가리가 이렇게 건들건들 해야 되는데 그럼 부러지기 쉽잖아. 그치? 구조상 얘는 가운데만 왔다 갔다 해. 왜? 머리 끝쪽에서 추를 이용해서 붙잡아 놨어. 그래서 머리 끝은 안 움직이고 몸통만 움직이더라. 거의 건강 부스를 개발해놔. 지식계가 바로 동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휴지 끊기. 휴지 끊을 때 어떻게 끊지? 하나 둘 딱 끊어주면 되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얘가 풀려버릴 때가 있어. 이걸 애초에 난감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애초에 자꾸 보통 한 손으로 끊으면 끊어지잖아. 어 그래요? 어. 엄청 세게 해야 근데 이렇게 보고 해야 돼. 왜? 살짝 꼬아세요. 이렇게 보고 보니까 휴지가 얼마 없다 그러면 팍 풀려버려. 휴지가 묵직하게 남겨있으면 얘는 끊어지는데 왜? 질량이 클수록 멈춰있으면 성질이 더 강해. 그래서 안 풀려지고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관성들이 바로 정지관성인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금요일은 운동관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숙제는 네. 없죠? 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소중한 물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뻥치시네.